레위기 6장 24절부터 7장 10절까지입니다. 굉장히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제사가 없어서 이걸 다 우리가 드리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구약의 제사, 조금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들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구약의 제사를 오늘날 믿는 사람들의 성도의 삶 가운데 비교한다면 무엇이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십계명이고 율법입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알고 지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거하셨다가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 성막 가운데 거하겠다, 너희들 가운데 거하겠다, 성막을 지어라 라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막법이, 그래서 어떻게 성막을 지어야 되는 것인가가 출애굽기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막이 다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일러라 말씀하신 것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었을 때에 너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인정하고 나에게 예배를 드리기 원할 때 성막에 들어와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느라 하고 주신 것이 제사법입니다.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다섯 가지 제사, 이제 2주가 되어가는데 그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저 다섯 가지의 제사 뭐뭐 있습니까? 번제, 소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 1장부터 5장까지는 다섯 가지 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법인가. 그러나 5장, 6장, 7장까지는 이제 그 추가법입니다. 말씀하셨던 거 번제, 또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추가로 주는 법률이 이제 그 성막법이, 제사법이 어저께 보았고 오늘 보았고 오늘도 함께 볼 것이고 또 내일까지 그 얘기가 나옵니다. 7장까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한 추가 규정을 저희들에게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제가 두 가지 observation, 두 가지 관찰한 것을 함께 나누면서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런 제사를 지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왜 처음에 이것을 주셨을까, 의미가 무엇일까. 만약 구약의 제사와 오늘의 예배가 동일하게 본다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 원칙을 함께 찾아봐야 되고 또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2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좀 난해한 말씀입니다. 먼저는 이 27절 말씀은 두 문장으로 나누셔야 됩니다. 앞에 있는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피가 묻게 되면 그의 옷자락이 되었던 그것을 빠르라고 말하십니다.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가 거룩, 만약에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가 거룩하게 될 것이면 왜 고기에 묻은 것은 또 빠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이 고기가 어떠한 고기이기에 정말 사람들이 닿으면 거룩하게 되겠습니까? 이 고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회막 성소에서 제사장이 백성들을 대신하여 드리는 제물의 그 고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 사람의 분류에 따라 아니면 사람의 직분에 따라 드리는 고기가 달랐습니다. 제물이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제사장과 회중 전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수소를 잡았습니다. 숫소. 족장이 드릴 때는 숫염소를 잡았습니다. 일반 평민들은 자신들의 할 수 있는 만큼 따라서 암염소나 암양이나 또 그것도 안 되면 비둘기 두 마리, 그것도 안 되면은 아주 빈민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소재와 같이 밀가루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숫소의 고기가, 숫소의 몸뚱아리가
술양의 몸뚱아리가, 암염새의 몸뚱아리가 무엇이 거룩해서 그것을 접촉하는 자가 다 거룩하게 될 것인가?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도대체 재물의 몸에 그 자체에 무슨 거룩함이 있다고 접촉하는 사람이 거룩하게 됩니까? 이게 번역상의 난제가 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바로 이해해야 이 무슨 의미인가,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엇인가 알 수 있겠죠. 거기에 접촉하는 자들 모두 거룩하게 된다라는 그 원어를 보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또 해석이 되냐면은 모두 거룩해야 한다입니다. 거룩하게 된다, 거룩해야 한다.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죠? 접촉하면서 거룩하게 될 수가 있는가 하면 드리는 자는 모두 거룩해야 한다. 즉 거룩한 재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 정결하지 못하면, 깨끗하지 못하면 그 재물이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 제사장이 만약에 거룩하지 않는다면, 바른 마음으로 가지 않고 그냥 그 형식에 묶인다면 그것이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 어저께 나왔던 6장 18절에 나오는 그 동사와 오늘 동사가 똑같습니다. 6장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 6장에 있는 말씀, 슬라이드는 없습니다.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거룩하리라. 거룩해질 것이다. 거룩해야 한다. 두 가지로 다 해석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성경 번역은 그렇게 받았습니다. 거룩해질 것이다. 소수이긴 하지만 그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을 해석하셔야 돼요. 거기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것을 만지는 자가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제사는 드려져지고 하나님 받으셨을 때에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죠. 그 자체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재물 그 자체는 재물 그 자체가 거룩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안수하고 올려드릴 때에 그게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성찬식 똑같습니다. 앞에 있는 빵과 잔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받아들일 때 거룩해지는 것이지 그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빵과 떡에도, 빵과 잔에도 흠없는 재물을 누가 판가름합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구약에 산다 그러면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 재물을 보고 누가 이것이 흠없다고 판가름하겠습니까? 제사장이 할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그러면 흠없다고 판가름하는 그 제사장이 거룩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형식으로 하게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나 재물을 가져오는 백성이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른 마음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말도 잘 안 나오네요. 고백을 통해서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가 저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시죠.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번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것이 그냥 모양으로 끝나면은 상한 심령, 깨진 심령으로 와서 여러분 재물을 가지고 올 때 재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드리면 나는 된다 그런 마음 아니죠. 왜 재물을 가지고 제단에 갈까? 왜 성막에 들어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 재물을 가지고 가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똑같습니다. 오늘 또 한 마리 들어왔구나. 자, 잡자. 그런 마음을 올려드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어떤가 알아서 그것을 보고 이거 흠이 있네, 이거 잘못됐네, 가서 좋은 곳으로 가져오십시오. 좋은 거 가져오는 거는 자기가 좋은 거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자, 물론 고기를 만지는 자가 거룩해진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왜 피가 묻은 옷을 빨아야 됩니까? 아직 하나님께 바쳐지기 전에는 그 피는 부정결하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왜 그릇 가운데서도 토기 그릇은 깨버립니까? 안 씻겨지니까, 부정됐으니까. 왜 유기 그릇은 닦아서 올립니까?
그 자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 그 자체 그냥 왔다가 앉아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사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예배 대상이 누구인가,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옵니까, 주일이니까 가야 되는 것 감사하죠. 좋은 습관이니까. 올 때마다 오늘도 내가 드리는 예배는 무슨 예배가 되었던 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내 예배를 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어제 하루를 지내면서, 지난 3일을 지내면서, 지난 한 주를 지내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안 그러면 의미가 없어져요. 그냥 왔다 갔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요건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니라고 저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형식으로 끝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나는 장소라고 말합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인데 교회가 함께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는 찬양을 부르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더해주시고 능력을 더해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살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함께 묵상하기 원하는 내용은 7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지고 가실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재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재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재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릴 때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백성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린 제사장들이 가지고 가는 먹을 수 있는 부위가 있었습니다. 그걸 말씀해 주십니다. 번제를 드렸던 제물의 가죽은 누구의 목입니까? 제사장이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소제물의 남은 부분은 집례하는 제사장이 그 목을 차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남은 소재물을 집례했다고 혼자 찾아낸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또 균등하게 논하 가지라고 말합니다. 아론의 자손들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 공동체가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 제사장들은 이것이 너의 목이다, 너 가지고 가라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들은 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땅이 분배가 될 것입니다. 레위 족속은 없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필요함을 백성을 통해서 재물을 통해서 공급하셨습니다. 제사로 드린 재물의 일부분을 그들이 가져갔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제사장,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당신의 사역을 맡기신 그들의 생계와 사역에 필요한 것은 누가 그걸 감당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에 따라 백성들이 가져온 재물의 일부분을 가지고 간 것,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은 가지고 갔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 안에서도 전임 사역자로 일하는 분들의 그분들의 생계와 그분들의 사역은 교회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과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 말씀,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주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건 레토리컬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군대 가면서 군인이 자기 돈 가져가서 나라를 섬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것이죠. 13절 보게 되면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9장 13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눈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자비로 자신의 생계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텐트를 치어서
거기에 나오는 가수로 했죠. 이러한 사도 바울이 텐트를 기워서 먹고 살며 살겠던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해 주었던 교인들이 있었는가 하면 다른 고린도 교회 중에서도 그것을 사실은 무능한 자로 바울을 여겼습니다.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놓고도 달라고 못할까? 여러분, 상황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초창기에 복음을 전하는 자라서 하나님께서 텐트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주었고 그러한 직업이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했던 것이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의 그 방식이 모든 교회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목사가 꼭 교회 일만 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일이 있겠죠. 전임 사역자가 아니고 만약에 목사가 풀타임 일을 가지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일은 한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이즈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다만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원칙은 뭐냐면은 제사장들의 생계와 사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공급하셨습니다. 똑같다는 것 저희들이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역자들은 여러분, 전임 사역자들은 주의를 할 때, 교회를 할 때에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물을 통해서 공급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받는 전임 사역자들, 그것이 목사가 되었던, 전도사가 되었던, 선교사가 되었던, 풀타임으로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는 그런 분이 되었던 그분들의 삶을, 사역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공급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역자는 누굴 봐야 되냐면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 공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만을 더욱더 신뢰해야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제사장들의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와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변질이 되었습니다. 제사에는 관심이 없어요. 재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좋은 물을 더 가져갈 것인가, 이러한 것들,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파는 것에 이권에 더 눈이 멀어있던 그러한 제사장들. 왜? 재물에 눈이 가니까, 재물을 보고 있으니까. 그건 아니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을 받으시는 분도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백성이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피조물이 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낸 것 같이 우리가 혼자서 하나님 만날 수도 있지만 교회가 함께 공동체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함께 와서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전하고 삶으로 보여주고 나누고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물의 일부분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공동체가 기억해야 되는 것, 동일한 원칙입니다. 전임 사역자들, 교회에서 일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공급하신다는 것 기억하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교회는 어렵게 되죠.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의 단체가 아닙니다. 받는 사역자들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고 바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분배하신다는 것, 이것이 원칙이라는 것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잘 적용해서 우리 포틀랜드 영락교회가 더욱더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역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고 좋은 소문 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